뉴스쇼 별책부록 백굴쇼 34회 출발합니다. 자, 눈꽃송이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아유, 정돈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유튜브 방송은 안 해보셨어요? 유튜브 아니 요새는 이제 유튜브는 멍멍이도 음매도 다 하잖아요. 나까지 하랴 이래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아니 지금 뭐 같이 하자는 데는 뭐 몇 군데 있어서 몇 군데나 한 군데 같이 하기로 했고. 오, 네. 그러시구나. 데뷔는 여기서 하셨네요. 데뷔는 댓글쇼시네요. 시사저널 2에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아, 시사저널에서. 그래서 이제 하다가 또. 좀 뭐가 반응이 좋으면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아~ 어떤 주제로요? 아, 좀 예능 쪽으로. 아, 예. 아~ 예능요? 예능 쪽. 아, 그 정도원 전 의원 그럼 그 예능 유튜브 여시면 저희도 한번 나갈게요. 예, 우정 출연. 아, 그거야 뭐 본인 나가고 싶지만 의원님이 원하실지 모르겠네. 여기 김현정 유튜브에 얹혀서 가면은 뭐 그만큼 또 프리미엄이 있을 테니까. 그럼요. 우리 서로 댓글쇼 와주시고 저희도 나가고 괜찮네요. 예.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어우 정두원 전 의원님 유쾌하고 날카로우십니다. 팬입니다. 코스믹 노마드님 어서 오십시오. 모자 잘 어울린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모자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안 감고 나와서 쓴 거고 일찍 나오느라고 지금 수염도 안 감고 그냥.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전정실님은 의원님 이제 소상공인이신가요? 장사 네, 대박나세요. 소상공인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마포 어디 쪽이죠? 마포 저 마포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 앞. 약간 넓은 주차장, 네. 쾌적한 환경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아, 일식집을 내셨어요. 네. 네. 뭐 이미 뭐 보도가 워낙 많이 돼서 장사가 잘 안 돼요? 아,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네. 많이 알려졌는데 네. 알려진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어디 붙어 있는지 뭔지를 모르니까 예, 매치가 예.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방송에서 또 그걸 홍보할 수도 없고 아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니, 오시는 분들이 네. 의원님 가게인 걸 알고 오세요? 아니면은 오다가다 그냥... 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서 예. 정두원 낸 데가 어디냐고 물어본 전화가 온다고 야. 위생과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그 가게를 계속 지키세요? 아니면 뭐 그렇게는 못 하시죠? 아니 아침 점심 가서 이제 서빙하죠. 야, 그러시구나. 네. 지금 헬레나 영수 최님이 정두원 전 의원 그 지금 모자 쓰고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 프랑스의 영세 자영업자 같아요. 프랑스 가본 사람인가 보죠? 헬레나 님이시니까. 아, 그렇네요. 예, 외국 냄새 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이혜용님, 어우 댓글쇼 보다가 하루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지금 경기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는데 네. 다들 지금 어려운 새해잖아요. 네. 어려운 연말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정말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아니요. 훨씬 나빠지죠. 왜냐하면 네. 지금 1월 1일부터 네. 2차 쇼크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또 10.9% 인상했죠. 아. 거기다가 이제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니까 예, 10.9% 아니라 30% 인상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가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예. 유예했던 게 이제 적용되죠. 그러니까 엄청 쇼크가 와요. 그래가지고 고용은 훨씬 더 나빠지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에는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듯 하다가 예, 예. 그 유급 휴일 최저임금 산입을 저는 국내에서 부결시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 우리 대통령은 정말 완고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하더라고 누가. 노무현 대통령은 나쁜 남자고 우리 지금 대통령은 좋은 남자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남 말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한대요. 그래도 또 뒤돌아서면 남의 말을 자기가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들은 거를. 근데 지금 대통령은 네. 막 남의 말을 너무 경청을 예, 잘하는데 예, 예. 뒤돌아서면 원래 그냥 자기 하던 대로 마이웨이로 간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걱정돼요. 저 유연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이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지금 아,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김태우 수사관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조금 조금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조국 수석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 아까 그 얘기도 잠깐 예, 하셨어요. 본인의, 대통령한테 부담이 너무 되니까. 본인의 자존심 문제로 지금
그걸 붙들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경기가 어려워질 거다 막 이러셨는데 예. 근데 사업을 왜 하셨어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장사 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거밖에 할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왜 25%나 되냔 말이죠. 사람들이 예. 갑자기 무슨 공장을 짓겠어요. 뭐 무슨 IT를 하겠어요. 취직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게 저도 그거 할 줄 아는 게 우리 아내가 뭐 음식을 잘하니까 아. 그래도 어떻게 우리라도 예, 예. 견뎌보자 한번. 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굉장히 모험을 한 거죠. 사모님의 주방장이세요? 아니 사장이죠. 주방장은 아. 따로 있고요. 주방이 식구가 8명이나 돼요. 아, 그래. 영세가 아니네요. 여덟 가족은 먹여 살려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어쩐지 근심이 좀 드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럼 의원님은 그럼 직함이 정확히 뭘 달고 계세요? 셧더맨이죠. 아. 홍보 부장 같으신데요. 아, 그래. 그러면은 아, 정치를 얼마 하셨죠? 정두현 전 의원. 의원으로 20년 가까이 20년 했죠. 가까이 하셨죠. 네. 정치하고 뭐 사업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하셨지만 그럴 그 문 열기까지는 준비 과정이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자영업 식당 하나 문 열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공사도 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어떤 게 더 매력적이에요? 자영업이 훨씬 힘들죠.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투자한 거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해놓고 또 거기다가 매달 꼬라박을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처음엔 초기는 다 투자잖아요. 그냥 예, 예. 다 계속 적자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예. 뭐 얼마 안 됐지만은 자리가 막 꽉 차면 피로가 피곤하지가 않죠. 오히려 아. 더 사람이 없을 때 피곤한 거죠.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고도 또 일어나서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저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을 때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장사만 하고 사신 분인데, 아, 그러세요. 예, 그때도 이제 당구장을 했었는데, 뭐 당구장 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은 예, 예. 편한 게 아니라 피곤한 거죠 하루 종일. 아, 손님 기다리느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꽉 차면 신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아, 사실 저도 장사를 잠깐 했었는데 예. 무슨 장사를? PC방을. 어, 그래.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그 제일 힘든 게 아르바이트생 관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버려요. 그럼 PC방 24시간 영업이니까 제가 이제 회사 마치고 가서 24시간 영업이니까 밤새 이제 아르바이트생 하던 일을 하는 거죠. 당시만 해도 이제 다 금연석 흡연석 있으니까 재떨이도 치우고 라면도 끓여주고 근데 예. 손님이 많으면 밤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손님 없으면 밤새 되게 편하거든요. 잠도 몸은 자고 편한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해하는구나. 그 예, 정확히 알겠습니다. 아, 잘 되셔야 될 텐데. 지금 좀 혹시 자영업 하시면서 이거 댓글쇼 보시는 분들 이해되세요? 예. 당연하죠. 그렇군요. 예민한 로준영님 장사도요. 그게 저기 타고 나야 되는 겁니다. 사업 유전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셨는데 사업 유전자는 있어 보입니까? 저는 없는데 네. 우리 이제 아내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장님만 있으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아내분만 있으시면 되죠. 네. 이해 너무 된다는 박열두신님, 뭐 지금 서리꽃님, 박명세님. 유니트님 다 이해되신다고. 아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사실은 월간 정두원 원고 질문 담당은 민경남 PD거든요. 네. 제일 가깝게 우리 정두원 전 의원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저 궁금한 거. 댓글쇼 나오셨으니까 댓글쇼는 마음껏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네. 예, 정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궁금한 거. 아 제가요? 네. 근데 일단은 오늘 되게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지 않았어요? 네, 네, 좀 그래요, 진짜. 네, 그래서 식당을 하신 게 좀 영향이 있으신지 그냥 아까 방송 들으면서 밖에서 궁금했습니다. 지금 가업을 한 것까지 합해서 이제 열흘 지났는데 거의 이제 일요일 빼놓고 밤마다 이제 서빙하면서 또 술을 많이 받아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또 아니까 네, 얼굴 아니까 와서 한 잔. 누적돼 가지고 이게 몇 달이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아내가 자꾸 이제 잠을 깨요. 이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깨게 되죠. 그러니까 잠을 자꾸 설쳐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그 근데 그 얘기 그만합시다. 개인 얘기 뭐. 아, 그리고 정치 얘기로 좀 와가지고 아까 이제 한 20년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뉴스쇼 월간 시간에는 참 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니까 정치인들은. 욕 많이 먹잖아요. 지금도 뭐 정두원 전 의원 한마디 한마디에
의견이 맞는 분들은 와 좋다 이러시지만 네.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또 악플도 신랄하게 달리거든요. 아유, 끔찍하죠. 끔찍하죠. 네. 현역일 땐 더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왜 하는가?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삶 이제 어렸을 때지만은 어떨 때가 제일 기뻤냐면 네. 남을 도와줄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제 대학 때 이제 고민할 때 남을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택했어요. 공무원은 예, 예. 개인 기업 개인의 뭐 사주를 위해서 일하는 예. 거지만 이거는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기여도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제 그야말로 시빌 서번트 국민의 뭐 종복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공무원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부족해요. 제가 이제 국회 정부에 있으면서 국회 출입을 많이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힘이 세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국회는 했는데 역시 힘이 세죠. 욕도 먹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만날 수 있고 국회의원님도 국무총리도 만날 수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도 또 만날 수 있고. 뭐 대기업 사장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안타까운 일 있으면 가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뭐 그런. 그러면 대통령 하고 싶으셨겠네요. 대통령 뭘 그러고 정치를 하려면 모름지기 대통령을 꿈꾸면서 정치를 해야지만 돼요. 아, 그러면 진짜 초선의 네. 젊은 정치인들도 네. 꿈은 다 대통령이라는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쪼잔하게 정치를 안 하고 예, 보폭이 예. 크게 정치를 하고 멀리 내다보니까 예, 더 행보가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몸가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기껏 예, 예. 재선 한번 더 하려고 정치하다 보면 쫀쫀해지거든요. 아 진짜 그래요. 박근혜 눈치 보고 이명박 눈치 보고 문재인 눈치 보고 그런 사람들이 예, 있었죠. 예.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 될 사람이 예. 권력의 눈치 보면 대통령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내가 나도 대권 한번 뭐 해보겠다. 먹어보겠다. 그래서 이명박 저 비판하고 예, 박근혜 예. 비판하고 문재인도 비판하는 겁니다. 예. 아, 적어도 그 정도 통이 있어야 대통령 하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요 지역구에서 내가 한 번 더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기 지역구만 보는 거예요. 고기만 챙기는 거예요.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 많이 보셨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대권까지 온 사람들 보면 남달랐죠. 네. 대권까지 온 사람들. 역시 이제 그 꿈이 있었던 그 꿈을 가지고 통 크게 정치를 한 거죠. 근데 쫀쫀하게 정치를 갖고 대권에 간 사람은 없어요. MB는 왜 그래요? 근데 MB는 MB가 어떻게 됐다? MB는 왜 그 대권 꿈 가지고 정치한 것에 비하면 아니 대권을 지고 나서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지. 그 대권 전에는 MB가 사실 기업할 때는 고속 성장의 주역 중에 하나였고 성실하게 일하는 예. 예. 정치도 뭐 짧게 했지만은 서울시장하면서 되게 잘했잖아요. 뭐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교통 개혁 같은 거 통 크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잘 해냈거든요. 뭐 그거 과오를 좀 네. 평가는 네. 엇갈릴 네.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성실하게 살았던 건 네. 맞다. 아니 성실하게 아니라 네. 대권을 향해서 그 굉장히 자기가 뭐예요 트라이리 영어로 뭐 미안한데 시도를 많이 했죠. 아. 네. 어쨌든 큰 일을 많이 꿈은 했죠. 크게 가지고 네. 가는 정치인이 좋다. 네. 그럼 대다수 정치인들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는가 보죠? 뭐 남들 위해 봉사하겠다라든지 그래서 네,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네. 정치도 이제 권력을 갖는 거잖아요. 네. 권력을 가지고 사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 가지고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나라의 의를 구하라.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인 거죠. 그래요, 네. 그래요. 아 지금 이런 질문도 왔어요. 이런 질문도 정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박원석 두 정치인 나왔을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댓글쇼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야, 이 정치인 진짜 괜찮다. 뭐 친분을 떠나서 이랬던 정치인하고 야, 이 사람은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참 아니다 싶었던 정치인하고 그 두 분은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아니다 싶은 정치인은 그냥 막 떠오르는데 괜찮은 정치인은 안 떠오르는데 아니다 싶은 정치인을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이니셜만. 근데 이제 아니다 싶은 예, 예. 거를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았고 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만 가면은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 예.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개헌을 추진해보겠다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예. 30시간도 안 돼서 꼬리 내려버리고 아. 유승민 자를 때도 거기 저항하는 듯 하다가 예. 30시간 만에 꼬리를 내려버리고 근데 그게 굉장히 시험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서 극복하면 대권이 되는 겁니다. 아하. 박근혜를 극복을 하면 예. 근데 거기서 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시간의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김무성 30시간의 법칙 김무성 30시간이면 꼬리 내린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흠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이제 청와대 같은 데서 직원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게임을 해야 돼요. 치킨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내 약점과 흔들어 그래 나 감옥 가겠다. 그 대신에 너도 타격 받을 거다. 아. 나를 이렇게 탄압했다고. 그렇지. 그럼 배짱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배짱이 없는 거다. 대통령 대권은 까미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은 편이죠. 정치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거칠게 살아오고 그랬지만은 배짱이나 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손해 봐도 그냥 손해 보는 길로 한 길로 가잖아요. 소신껏 가는. 예. 그렇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같은 진영은 아니지만 예.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되게 인정을 하는 편이고 우리 진영이지만 김무성이나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하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뭐 본인한테 들어도 되는데 너무 천박해요. 아, 천박이란 네, 지도자가 처음 나 지도자가 이렇게 천박하면 안 되죠. 그 막말들 무게가 있고 진중해야죠. 그냥 품격이 네, 없는 정도가 품격이 아니라 천박합니까? 천박한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난 그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옷 입는 것도 너무 천박해요. 옷 입는 거 왜요? 촌스럽잖아요. 외국의 정치인들은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어서 멋있는 게 아니라 몸에 예, 예. 깔맞춤도 하고 몸에 예. 맞게 입어요. 근데 옷도 하루 깔맞춤도 없고 얼굴이거든요. 지도자는 국민의 얼굴. 아. 그러면 멋도 내야죠. 그래도 나름 빨간 넥타이도 메고 눈썹도 문신하고 속옷도 그분... 빨갛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면 부인을 안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럼 왜 누가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 어느 분이 어, 어. 당신은 빨간 옷을 입어야 성공한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잠깐, 본인도 부인은 안 해요. 그 어느 분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역술인. 점술가 같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뭐 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옷이 뭐 비싸고 명품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오 라디오 퀴즈님 패션 지적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저 댓글 올라오는 거를 좀 우리 민경남 PD가 네네. 계속 체크를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넣어주... 알겠습니다. 루루님은 예, 강명옥님도 맞습니다. 대박 뭐 이런 얘기해 주시고 예, 동감이다. 정성기님. 악플도 얘기하세요. 좋은 것만. 악플은 좀 스스로 한번 그러면 좀 보이세요? 어떤 거 보이세요? 지금 안 보고 계세요. 심장이 약해서 댓글을 못 봐요. 악플이 아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데 역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그거잖아요. 어쨌든 정두원 전 의원도 MB 밑에 있지 않았느냐. 저 대통령 MB 만들지 않았냐. 전 MB 밑에 있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MB하고 동지라고 생각하고 MB하고 항상 밑에 네. 있던 게 아니다. 저는 MB한테 고개 숙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 MB랑 같이 서울시장 할 때 부시장으로 일했고 예, 예. 그 이제 대권까지 같이 갔지만은 그렇죠. 대권 되고 나서 MB가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MB하고 왔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직원을 막 하기 시작하셨죠. 예. 대통령 사실은 되기 전에 인수위 시절부터 부딪히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이상득 안 된다. 이상득이 있는 한 당신은 실패한다. 예. 그 이상득 출마시키면 안 된다 해서 55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통령 출범하기 전에 맞서가지고 그때부터 예. 저는 아웃당한 거예요. 제가 언제 MB 밑에 있었어요. 여러분 밑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동지로 같이 갔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람이 달라지더라. 제가 떠난 거죠. 이 사람들은 정권을 가지고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떠난 거지. 그 무슨 밑에 있어서 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청와대에 입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결국 청와대 밥 한번 제대로 못 드신 거네요. 예. 그리고 사실 저 부시장 된 것도 예. MB가 그때 홍사덕 하고 이제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열세였어요. 예, 예. 근데 저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역전시켰고 이제 그
같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일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무슨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나한테 손을 내밀어서 우리 러닝메이트로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저는 그 사람 밑에서 뭐 일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정말 그 청와대 밥 한 번 못 먹어봤는데 MB 정권 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는 좀 후회를 잠깐이라도 하신 적은 없느냐? 왜 없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재미가 없죠. 힘들고. 아. 저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사찰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뭐 정택은 뭐 해가지고 예, 예. 뭐 저랑 가까운 사람들 사찰을 무지 많이 당해서 뭐 수술도 하고 뭐 자살 시도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예. 그 또 저 덕을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제가 되게 미안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사찰은 어떤 식으로 당하셨어요? 미행하죠. 정의원도 그러니까, 미행을 막 당하신 거죠? 예, 엉뚱한 사람이 나중에 명단에 오르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학교 이사장하는 제 후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가까워서 가끔 밥을 잘 먹는데 그 학교도 털렸더라고요.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를 친구라는 이유로? 예, 예. 아, 왜 친구를 왜 털어요? 친구가 아니, 정치할 이제, 것도 아닌데. 아니 이제 거기서 뭐 나한테 뭐 무슨 뭐 정치학이라도 줬을까 이제 그 뒤지는 거죠. 그리고 또 감정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갖고 나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예. 정동원과 청와대에 있던 친구들이 예. 지금 저 국회의원 하는 그때 인사비서관 인사행정관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 하는 친구도 있는데 예. 그 친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데 저. 박모의 이제 꼬붕이었는데 예. 정두원과 가까운 자의 씨를 말리겠다. 제가 누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뭐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에요. 청와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사행정관 출신인데요. 누구지? 인사행정관 출신이 그럼 MB 라인일 거고. 그럼 뭐 그 알아서 챙기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누구를 저 씨를 말릴 때 나한테 좀 확인을 좀 해달라.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씨가 말리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예? 이럴 정도로 심하게 했어요. 야. 근데 제가 뭐 MB 정권에서 무슨 단맛을 본 적이 뭐가 있다고. MB한테 얘기는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러냐고. 네, 왜 이러냐. 뭐, 그만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 자들은 또 MB한테는 뭐 엄청나게 허위보고를 했겠죠. 정권이 무슨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뭐 돈 먹고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MB는 또 굴뚝까지 그렇게 믿고 있겠죠. 아하. 혹시 윤모 의원. 아이건 뭐 그건 나중에 알았죠. 맞네. 윤모 의원 누구? 검색을 좀 예 아닙니다. 아, 네. 유명한 분은 아니군요.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야, 세상에 검색 능력 탁월하다. 어유 직업입니다. 윤 HH까지는 해도 되는 거죠 이니셜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무섭네요. 정도는 좀 무서우셨어.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아니, 얘기하지만 뭐 MB 감옥 갔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는 진짜 뭐 서슬퍼런 권력에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인이 이제 컨벤션 회사 부사장이었는데 지금 예. 사장이 됐지만은 예. 월급쟁이죠. 근데 그 회사를 또 몇 차례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사장 구속시키고. 또 세무조사하고 해가지고 부인이 예. 나중에 결국 심장수술까지 했어요. 아니 그리고 정전 의원하고 친한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다니는 회사라는 이유로 예, 예. 그리고 남경필 의원도 이제 부인을 그냥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예. 결국 부인하고 이제 헤어지는 단초가 됐죠. 그 얘기 남경필 의원도 하시더라고요. 예. 아, 참, 가족들까지 못 살게 아니 가족까지는 또 그래 가족이니까 하지만 지인들은 무슨 친구는 무슨 죄예요. 친구 회사는 무슨 죄예요. 사찰이라는 게 이게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일이 현대에 벌어졌네요. 최근에 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네. 자살하겠다고 문자가 왔고 자기 네. 아들 딸 잘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무슨 채용 비리로 지금 저거 하고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걸 이제 광범위하게 하는 거예요. 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국정조사가 시작되잖아요. 예, 곧 시작되죠. 여권에서도 야권에 뭐 하나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김성태가 타겟이 됐던 모양이에요. 갖고 이제 KT 뭐 딸 채용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딴 것까지 막 뒤지느라고 여러 사람을 뒤지니까 예. 이 사람도 이제 어느 협회 회장인데 그 예. 대상자 하나거든요. 예. 세 달 동안 괴롭혀가지고 예. 이 사람도 지금 자살하려고 지금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놀래가지고 제발 너 좀 그러지 말라고 뭐 신신당부하고 달랬는데 이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그 안 되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당이 이 나중에 국정조사에 대비해서 뭔가를 터는 것과 정부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검찰 경찰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확인은 그러니까, 안 된 거지만 지금 예. 그분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이 아니 그렇게 해서 자살한 경우 많거든요 옛날에도. 아, 주변 사람을 하도 괴롭히니까. 아하, 야 참. 지금 다들 윤상현 의원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아니죠. 다른 분이죠. H-H. 윤상현이 뭐 청와대 있었나요 밑에? 윤 H-H. 윤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영철 대기자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정권이냐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그 정보 조직 청와대가 직접 가지고 있는 정보 조직을 기관을 아예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대안을 아까 권영철 대기자는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윗선에서 뭐 지시를 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아래에서 알아서 권세를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정보를 수집해 버리니까 김태우 수사관도 지금 이제 시켰느냐 스스로 했느냐 이게 뭐 논란이긴 합니다만 그 전 정권부터 윗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고 다녔다 나는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대요. 윗선의 입맛에 맞는 걸 난 잘 파악한다. 얼마나 여기저기를 다 쑤시고 다녔을까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꼭 둬야 됩니까 청와대가? 저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도 있죠. 왜냐하면 검찰, 경찰, 예. 저 감사원,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을 예. 청와대가 또 담당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연락관이 연락관만 하면 되지. 아, 그렇죠. 그걸 오버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문제죠. 세상은 예. 그걸 운영을 무리하게 하고 불법으로 하고 잘못해서 문제지. 그렇다고 그걸 없애버리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지금 너무 네. 잘못된 관행이 많으면 네. 많으면 네. 근데 없애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그, 나는 그 세상 일을 그렇게 이제 그게 흔히 저 진보 진영에서 잘하는 건데 아니 진보 진영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사건 나니까 해양경찰청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청 아하. 없앱니까? 아하. 뭐 그런 식의 너무 단순한 사고 방식은 위험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지금 바쁘신 금요일 날인데도 4,400여 명이 동접자가 더 늘어났네요. 대단하네요. 만들어지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쭉 문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네. 것들이 좀 들어왔어요. 예.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가브리엘 아칸젤 읽기 어려운 아이디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분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동지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네. JH 리님은 네. MB 대통령 MB를 대통령 만든 거를 후회하는지 여쭤봐달라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고요. 일단 거기까지 소화하고 네네네. 갈까요? 일단 MB를 대통령 만든 거 후회하십니까? 일단 그 전에 MB가 서울시장 할 때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 인기를 얻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건데, 예. 저는 MB를 대통령 만든 거를 후회한다기보다도 책임을 느끼죠. 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책임이 없다, 뭐 나는 잘못한 거 없다가 아니라, 나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거죠. 뭘 보고선 근데 그때는 홀딱 빠지셨어요? 왜 밀어줘야겠다라고 어떤 면이 그렇게 좀 매력적이었어요?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아니 그 일단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외모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수트발로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때 병원에 이제 교통사고 나서 장기 입원하고 있을 때인데 예. 찾아와가지고 예. 그때 경쟁자였던 홍사덕 의원은 이제 잠깐 뭐 봉투만 주고 가고 그 정당 이제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예. 경선 합 예. 벌어졌어. 서울시장 예. 경선 벌어졌을 때 예. MB는 머리맡에서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뭐 얘기하다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넘어갔죠. 아우 아플 때 찾아가가지고 아픈 사람 많이 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태어나고 나오니까 나랑 같이 도와주면 러닝메이트로 해서 서울시장 부시장 같이 해서 일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역전을 해서 선거 이제 이겼는데. MB 일 되게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머리가 있어요. 프로젝트 일머리가? 같은 거. 그러니까 정치를 못한 그러니까 사람이지. 사업을 쭉 했어야 사업을 했어야 돼요. 왜 갑자기 정치에 네. 욕심을 부려가지고. 근데 정치를 사업하듯이 한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돈으로. 네. 그래서 권력에 사유하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을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얻은 네. 게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해서 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프로젝트 수주했다. 예, 그래 내가 그래서 권력의 사유화란 말을 그렇지. 처음 쓴 사람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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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는 안 맞는 사람이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저거를 저 민자 사업 저거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저게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계산이 막 돌아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건데 권력자가. 모든 게 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하는. 네. 근데 그 비즈니스 할 때는 하여튼 사업할 때는 일머리가 있었던 것. 그게 매력적이었죠. 일은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 예.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게요. 예, 예. 올해 단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경천동지가 뭐냐. 경천동지 우리 뉴스쇼에서 얘기했던 그 네. 경천동지 할 일 세 가지는 그때 얘기를 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천동지를 네. 제가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하나는 어디서 이제 미국까지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부인이 명품백 받은 명품백. 거는 나왔잖아요. 예, 예, 예. 나머지 두 개는 예. 너무나 둘 사이에 사사로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제가 걸려 들어가요. 아.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명백한 사실인데 정말 이 둘이서 앉아서 얘기하면 당신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사안인데 그걸 제가 뭐 녹취를 해놨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고개 그 어떤 가족에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는 막 소문은 있었는데 범죄에 관련된 문제죠. 아, 범죄가 저를 사주한 거죠. 뭐야? 감이 안 잡히네. 더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요새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예, 예. 유시민 작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 깜이라고 보세요? 하여간 콘텐츠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 왕싸가지였잖아요. 그 왕싸가지 네. 이미지가 많이 이제 부식되고 아니 본인도 인정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니까 부식되고 호감도가 높아졌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위장이었느냐 진짜 본인이 변했느냐 중요한 거죠. 예, 위장이었다면 대통령 감이 아닌 거고 왕싸가지가 대통령이 돼서 되겠어요. 진짜 본인이 첫째 그래서 본인 안 한다 하시잖아요. 정치 아니 그렇게 다 뺑기 쓰는 거예요. 아니 다 저 대권 나간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씹히기 시작하는데 그 나간다 그러겠어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이라고 그러니까 변한 게 사실이면 정말로 이제 좀 품도 넓고 이런 정치 이런 사람으로 변했으면 대통령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은 저는 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이제 뭐 적폐청산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잘못한 거 다 밝혀내는 거 밝혀내는 거 필요는 있어요. 예, 예. 하지만 처벌은 안 한다. 불문한다. 과거는. 미래를 향해서 간다. 그리고 또 과거에 잘한 거는 내가 계승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저는 박수갈채 받으면서 예, 예. 끝까지 저는 높은 지지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저 정치 보복이 반복돼요.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예.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세상을 떠나야 됐던 네. 뭐 이런 상황들 네. 또 이제 10년 하고 나서 그다음 적폐청산 물론 이제 다 그 당시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있지만 이게 계속 보면 반복되는 그게 안타까우시단 말씀이 강태종이 중국에서 최고의 정치가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예. 강태종이 무지막지하게 집권을 했거든요. 예. 자기 형 둘을 죽이고 예. 자기 아버지를 감금시키면서 그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그 대신에 이렇게 집권을 했지만 정치는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반대파들을 다 용서하고 다 화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반대파 중에서도 등용을 시켜요. 예, 예. 그래가지고 위징이란 유명한 신화가 등장하잖아요. 쓴소리맨. 아까 쓴소리 얘기 나왔으니까 예, 오바마 예. 대통령도 백악관에다가 쓴소리맨을 뒀어요. 일부러. 그래서 예. 이 사람 역할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예요. 아하. 일부러. 그 뭐 이름이 있던데. 예, 그 사람이 하지? 나중에는 그만뒀어요. 지긋지긋해가지고. 아, 예. 자기도 좋은 소리 좀 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예요. 그 뭐라 블랙 뭐라고 하던데. 예. 그 생각이 안 나네.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쓴소리를 안 들어요. 예.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쓴소리 듣는 대통령을 들어본 적이 옆에는 없어요. 옆에는 그럼 다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근데 쓴소리를 저기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쓴소리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야당지에 있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야당지는 안 봐요. 그래요? 예, 안 봐요. 제목만 보겠지. 아하. 그래갖고 이제 열만 나겠지. 이것들이 또 날 씹었구나. 이제 뭐 그러겠죠. 거기 보면 주옥 같은 비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예. 자기한테 이로운 거죠. 모든 대통령에게 예.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 야당지를 예. 봐라. 예. 야당지를 봐라. 예. 거기에 아픈 소리 그거부터 봐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예. 여기다가 조중동 놓고 여기다 한겨레 경향 놓고 같이 봅니다. 아. 그래가지고 뭐 내 생각을 균형 있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요. 한쪽만 보면 편향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오늘 뭐 그냥 열변을 계속 토하고 계시는데 또 어떤 질문 들어왔어요? 차트 PD?
지금 혹시 악플하고 아닌 것을 가려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좀 이렇게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오늘 김현정 뉴스 나와서 예. 오래간만에 이제 좀 순서를 했더니 예. 비호감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예. 그렇다고 김현정을 미워하면 잘못된 거니까. 저희는 언제나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예. 여러분들이 다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저는 언제나 반대 입장에서 반론 질문하는 거고 예. 역할을 잘 아시니까요.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이제 좀 악플성으로 들어갔던 게 예. 그럼 유시민 작가도 정치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예. 정치 안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말한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정치를 하려면 뭐 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에 지금 들어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아, 당 얘기 좀 해보죠. 당 얘기. 정동원 전 의원은 이제 나는 뭐 가고 싶은 당도 없고 정치는 뭐 못합니다라고 하셨던 분이니까 냉정하게 이 정치 지형을 지금 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정치판을.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줄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학재 의원이 옮기면서 당연하죠. 한 말인데 당연하죠. 아 근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 일주일 전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내가 붙잡고 그 사람들 다 얘기해봤는데 이름 오르내리는 사람들 뭐 이혜훈 의원, 유승민 의원 다 얘기해봤는데 아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뭐가 맞습니까? 준석이가 거짓말하거나 준석이가 모르는 거지. 아 준석이가 모르는 겁니까? 그 모르는 거지. 거짓말이거나. 걔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아, 왜 그러세요 또. 아 그럼 실제로 파악하신 바로는 아 파악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총선 전에 다 가죠. 다 갑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지금 한국당에 가서 그 입지가 있습니까? 아니, 유승민은 출마를 안 하든지 가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도자의 예. 꿈을 버리지 않으면 가면 안 되는 거고 예, 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결국 유승민도 가게 되면 결국 유승민도 결국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정치인으로 끝나는 거죠. 아 가는 순간 네. 대권과는 멀어지는 거다. 예. 아니 문재인 대권에 가 있었나요 그 사람이? 아, 왜요? 뭐 출마했다고 가 있습니까? 그럼 저도 출마하면 가 있는 겁니까? 출마하면 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보수 당 범보수는 다 한 텐트 안에 모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총선 전에. 그럼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뭐. 아니 그렇게 되면은 민주평화당. 다음 총선에 자유한국당이 1번이 돼요. 그렇게 번호가. 되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네요. 민주당이 1번 의원수. 자리를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또 평화당에 있는 또 의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아, 예. 평화당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아, 똑같죠. 거기는? 바른미래당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예, 깝깝하죠. 아, 존재감을 이 당 우리 당 하나로는 좀 세우기가 힘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는 순간 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면서 이거 이번에는 좀 해봅시다 해봅시다 대통령도 공약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그게 이제 그때 뭐 합의본 것 때문에 단식을 풀었는데 그 합의문을 보면 이런 예. 거거든요.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검토한다. 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요. 단식 풀기 위해서. 아니 손학규 대표는 네.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또 단식 푼 사람들도 네. 그거 내용 안 바뀌었어요. 이거 합의문도 아니다 그런데 이때다 그러고 이제 단식 푼 거죠. 그 얘기 제가 했어요. 그 얘기 물었는데 화 많이 내시더라고요. 아니다. 분명히 그 뉘앙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합의를 한 채 우리는 도장 찍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김현정 씨는 누가 얘기하는 거 다 믿습니까? 저게 김현정 씨가 장점이에요. 막 완전히 쌩까면서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리액션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열받아갖고 얘기하고 이제. 아시네요. 네. 아 결국은 그 의미 없는 합의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사기극이죠 사기. 그러면 총선 전에 결국 선거제 개혁 어렵다고 보세요? 불가능하죠. 불가능입니까? 종쳤죠.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난 정치권에서 자기 손해 보고 뭐 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고. 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대통령이 해라 이렇게 대통령도 민주당한테. 대통령도 사실 이중 플레이를 하시는 거죠. 말로는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뭐 본인이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면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은밀하게 얘기해서 그거 어떻게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 네.
그분은 연정이라도 하자 그랬으니까 진정성이 있었어요.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선거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고 정치판은 또 그렇게 보시고 아까 한국당 전당대회 뭐 홍준표 대 오세훈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본 방송에서는 공중파 라디오에서는 근데 유튜브니까 진짜 어떻게 속마음은 어떠세요? 아니 저기 황교안도 나오려고 그럴 거고 이제 셋이 나오는데 내가 왜 이제 아 황교안 총리도 나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러고 다니는 거죠. 아, 대권으로 바로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참나, 아이 괜찮아. 우리나라는 국민권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황교안 총리 나갈. 아니 세상에 염치가 있어야지. 네, 네. 아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한가운데서 총리하던 사람이 대권에 나간다 그러면 그건 염치도 없는 염치가 거예요? 없는 염치도. 거죠. 사람이 네. 염치가 있어야죠. 그리고 총리하면서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여기 있는 세 사람 대답해 보세요. 뭐했지? 뭐 박근혜한테 쓴소리 한 번 한 적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일을 한 적이 한 게 있어요? 아. 자기가 혼자서 총리 자리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쓴소리 하나 못 하고 막지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뭐 예, 예. 대권에 나온다 그러면 진짜 속하고 웃을 일이죠. 오늘 뭐 천박의 염치에 다 나오는데 유튜브니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홍준표 닮아가네. 정카콜라. 자 그러면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세 사람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아니 그렇게 이제 유력한 거죠. 유력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아 뭐 정우택 의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친박이 밀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누군지 몰라요. 아 그 정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착각한다는 거니까요. 여의도에서만 아는 거예요? 김윤정 씨 저 이제 퇴근하고 물어보세요. 네. 저 친척들한테 정은택이 누구냐고 그러면 무슨 저 이거 나 아이돌이야? 뭐 아, 그러니까 여의도판, 언론판 여기서만 아는 정도로는 안 된다. 아, 그럼요. 정치인은 그렇게는 안 된다. 당대표가 되려면 그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누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끝까지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네. 어, 또. 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사실은 라디오 PD는 회사 그만두면 할 게 없거든요. 그 경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네. 정치인들은 정치하다 말면은 할 게 없는지. 없죠. 할 게 없고 자영업밖에 할 게 없죠. 아. 정치인들도 할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맨날 입과 입으로 살고 펜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아하.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디서 모셔가고 이런 거 없어요? JP가 정치가 허업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직접 생산적인 활동을 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남한테 예. 월급 줘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남한테 처음 월급을 줘보는 거죠. 남의 생계를 책임져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을 하는 거죠. 허업에서. 아. 허업을 하던 사람은 배운 아는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처음에 시작할 때 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재선하는 거에 목숨 걸고 하는 게 할 게 없어서 그러나.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농촌 악향에서 농사 지었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농사도 못 짓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지자체 가면은 또 귀농했다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장차관들 고위직들은 있잖아요. 가끔 신문에 나오는 미담 사례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을 한번 지내고 나면 그 비서들이 옆에서 가방 들어주고 옷 벗어서 이렇게 걸어도 주고 늘 이렇게 수족처럼 받들어 주던 분들이 이제 옆에 있는데 보좌관들, 비서관들 공항에서도 친구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귀빈 대접받고 그러다가 갑자기 탁 내려놓고 가방을 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너무도 어색하더라. 그리고 아 내가 그동안 거기에 취해 있었구나 싶어서 아 다시 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 솔직한 이야기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많이 불편하죠. 근데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닥부터 기는 거죠 지금. 아, 서빙도 하고. 예. 가끔은 좀 부끄럽고 그러진 않으세요? 돈 버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의리돼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그렇죠. 사람한테 숙여야 되고 웃어야 되고. 평생 의뢰 본 적 없는. 왜 입장인데. 없었겠어요. 집에서 의리죠. 아우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야 정치는 마약입니다. 조관익님 그러셨고. 아 가방 좀 스스로 들으세요. 국회의원님들 차태식님 예 그러셨고요. 고맙습니다. 아우 오늘 벌써 시간이
40분이 넘어갔어요. 예, 댓글쇼 어떠셨어요 오늘 유튜브 첫 방송 댓글쇼? 모르겠어 이제 또 이게 또 어떤 여러 사람을 또 상처받게 만들었는지 몰라서 HH의원 아니 제가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럼요 아유 뭐 이니셜밖에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 그래요 그래요 정 의원님 하여튼 예. 그 우리 지금 댓글쇼 청취자 아우, 이 시간까지도 4,200여 분이 계속 시청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아, 원래 안 그래요? 어 그럼요. 이 시간이 바빠서 이제 좀 듣다가 나가고 이러시거든요. 일하러. 오늘은 뭐 나가시지도 않으셔요. 이분들께 새해 인사.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정색을 하고 또 새해 인사하려니까. 여러분들 새해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각자 소확행.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예.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정두환 전 의원님 오늘 시원하셨다고 임철기님 감사합니다. 식당 홍보 여태 하셨는데 또 해달라고 합리적 사고님 그러셨고 권영민님 조금 더 해달라고 이혜용님은 즐겨보시는 책이 갑자기 궁금하시다고 요새 책 읽을 시간 없으신데 요새 저기 하라리 유발 하라리 책 재밌게 읽고 21세기를 위한 21번째 예. 시간 사이언스에서 예. 호모데우스에서 21세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할 수 있을까? 그래요. 사업 번창하세요. 최만근님도 그러셨고 그 댓글쇼 뉴스쇼 청취자다 그러고 가면은 할인해 주냐고. 얼마든지. 와 진짜요? 야 여러분 가서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자. 서비스 듬뿍 주겠습니다. 우와. 아 고맙습니다. 김0919님이 좋아요 누를 시간입니다. 알아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아요와 구독 예, 또 오늘도 누를 시간입니다. 1, 2, 3은 우리 이대호 PD가 해주세요. 네? 뭐를 하라고요? 좋아요. 아, 네네. 자, 지금부터 좋아요 누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계속 눌러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된대요. 아유, 저도 처음 해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쇼, 별책부록 댓글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월요일에는 이택수 대표와 함께, 월요병 퇴치 프로젝트,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아, 정대원 의원님. 진짜 이택수 대표는 와서 매주 노래하세요. 그거 탐나시면은 한번 저희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요. 노래 한번 듣고 싶네. 네,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대현 제가 저 벨 치면은 박수 치면서 이렇게 인사 손은 들어주시면 돼요. 저 카메라 보면서 자 뉴스쇼 별책부록 댓글쇼 34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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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